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61회 국제 프로 사진 세미나 소식입니다. 사진 기자재 전시회와 촬영 대회 등을 전국의 사진 작가 천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봉아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진하면 내놓으라 하는 전국 사진인들이 여기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제61회 국제프로사진 세미나가 충남 예산군 리솜 스파캐슐에서 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내빈을 모시고 개강식을 시작으로 사진학술 세미나, 사진기자재 전시회, 촬영대회 등 전국 사진인들이 연구하며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61주년 우리 국제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협회 61주년은 큰 행사를 앞두고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가 앞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좋은 작품 많이 남길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국제 프로 사진 세미나에는 현 시대에 맞는 가족 사진 촬영 시 최신 조명 기법, VR 영상 촬영 제작과 사진인들도 유튜브 영상 활용 등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 시선을 집중하며 심도 있는 교육에 많이 모여 강의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현 트렌드에 맞게 진행되어 너무 좋았고 기자재 전시회 또한 사진가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들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사진인들이 사진 기자재 전시회에도 발 디딜 틈 없이 한쪽에서는 카메라 클리닝 서비스와 사진 조명, 출력기, 의상 등 기존의 차원과 다른 최신 공법의 액자와 요즘 사진인들에게도 영상 촬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카메라 짐벌 코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61회 국제 프로 사진 세미나에 지금 기자재 업체로 지금 참가하게 됐는데 요즘 스무스포라는 장비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희 사진인들도 이제 그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찍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치원 학사용으로 전문으로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주력 상품인데 이 구짜리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학사하고 프로필 같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밖에서 이번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촬영 대회가 쉴새 없는 셔터 소리와 함께 모델은 자신 있는 포즈와 표정 연기에 사진인들은 렌즈 속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촬영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세미나에 와서 첫 모델이 됐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올해 폭염처럼 뜨거운 여름을 마감하면서 3일간 진행된 이번 제61회 국제 프로 사진 세미나에는 한국 프로 사진 60년사 출판 기념식을 끝으로 많은 사진인들이 정보의 장이 되었으며 화학과 사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이봉화였습니다.